안녕하세요, 황혜진. 최창호입니다. 저는 네트워크 운영을 담당합니다. 고객의 사업장부터 데이터 센터까지 이어지는 전 구간의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역할이에요.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망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신기술에 대한 검증과 구조 개선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버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서버 쪽은 하드웨어, OS, DBMS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담당합니다. 유통, 제조, 금융 분야의 다양한 고객사가 데이터 센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고객사별 비즈니스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영, 관리하는 역할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는 끊김없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몇 초라도 네트워크가 중단된다면 소비자에게 불편을 줄수 있고 무엇보다 고객사에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치명적이에요. 책임감 있는 태도로 어떤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판단력, 집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서버 쪽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맞아요. 서버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아무리 혁신적인 IT 서비스를 도입했더라도 서버가 불안정하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거든요. 모든 시스템 운영의 기초를 책임지는 파트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빠르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판단력, 집중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은 사업장과 데이터 센터 구간을 나뉘어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는 고객의 사업장부터 데이터 센터까지 네트워크 전 구간을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구축, 운영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레거시 장비 운영부터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가상화를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 기반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폭넓은 영역을 경험해 볼수 있는 장점을 꼽고 싶어요. 특히 이 정도 규모의 데이터 센터는 보통 외곽에 많이 위치해 있는데 저희는 접근성이 좋은 김포에서 데이터 센터 업무를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마 요즘 IT 업무 환경이 대체적으로 비슷할 텐데요. 네트워크 서버에 관련된 기술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도 기존 운영 업무를 안정적으로 잘 하면서 환경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배우고 탐구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제격이 아닐까 생각해요. 기술적인 전문성이나 이해도도 물론 필요하지만 업무 특성상 많은 분들과 유기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몇 년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향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고 모든 IT 서비스, 데이터, 컴퓨팅의 중심이 되는 데이터 센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IT 기술의 뼈대를 세우는 데이터 센터의 업무의 매력을 함께 느끼고 싶은 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